대구시가 20일부터 수성 알파시티 내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차량 3대를 실증합니다. 이번에 실증하는 셔틀버스는 최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인 주식회사 스프링클라우드의 스프링카 2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국산 카모 1대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시험 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12월부터 스프링카는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합니다. 또 지역 내 산악연 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제품을 실증 차량에 장착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피드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실증 사업의 사전 테스트와 안전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20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수성 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편도 2개 차선 중 2차선을 부분 통제합니다.